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신속한 FDA 승인 절차를 통해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한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를 보다 싸고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7천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겨울철 수요 급증을 앞두고 대량 생산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이르면 11월 첫 주에 미국에서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파우치 박사는 코로나 백신의 부스터샷 추가 접종은 원래 맞은 것과 다른 백신을 맞는 것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같은 종류로 맞기를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가 내일 화상회의를 통해 5세에서 11세 어린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논의합니다. 겨울철 진입과 아이들이 사탕을 받으러 다니는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안전 우려가 커진 상황이어서 빠른 승인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모더나사가 6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임상2 시험이 성공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두 번 주사한 결과 강력한 중화항체 반응에 이어 대부분의 부작용도 경미하거나 심각도가 보통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두통, 발열, 주사 부위 통증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과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이번 주말까지 1조 달러 인프라 법안을 최종 승인하고 동시에 2조 달러 이하의 사회정책 합의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는 3년간 더 시행하고 부양자녀 현금 지원은 1년만 더, 그리고 칼리지 2년 수업료 면제는 제외하는 등 정책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9개월 만에 44.7%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악의 지지율이라는 평가입니다. 뉴욕시 맨하튼의 대표 화랑가인 소호거리 조르주 베르제라는 작은 갤러리 앞에 시민들이 모여듭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의 그림이 걸린 이곳에 작품 가격이 최고 50만 달러에 달한다는 보도에 미술계에 대한 모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오클라호마주 데이빗 레이더 상원의원이 아시아계 미국인을 두고 옐로 피밀리라고 지칭해 거센 비판을 맞고 있습니다. 옐로는 미국에서는 흔히 아시아인의 피부색을 빗대 비하하는 단어로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거센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내부 고발자가 영국 의회에 출석해 페이스북의 안전을 미용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페이스북이 온라인상에 만연한 증오를 부추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마트가 박테리아 감염 위험이 있는 룸 스프레이를 리콜합니다. 리콜 대상은 6가지 향으로 된 베러 홈스 앤 가든스 브랜드의 에센셜 오일 아로마 테라피 룸 스프레이로 2월부터 10월까지 개당 약 $4에 판매됐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지난 2020년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증오 범죄는 흑인을 대상으로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반아시안 증오 범죄가 증가했다는 설명입니다.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OC 등 미 서부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LA 지역 코로나19 주요 수치들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신규 감염자는 전날보다 257명 줄어든 916명, 병원 입원 환자도 4명 줄은 610명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사망자 숫자도 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7시경 이스트 LA 메이우드 지역에서 진도 3.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롱비치, LA 다운타운, 오렌지 카운티에도 흔들림이 감지됐지만 별다른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태평양 폭풍 영향권에 들어간 남가주 지역에 오늘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일부 산간 지역엔 강풍주의보까지 발령된 가운데 빗길 교통사고도 속출했습니다. 한글을 단 10일 만에 가르치는 교재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도 10일 후에는 신문이나 책을 줄줄 읽게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한글 교재 200불, 영어 라디오 150불입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분께는 한글 교재 99불, 영어 라디오도 99불에 드립니다. 전화 213-480-1200번, 웹사이트 8281radio.com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24일 일요일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기내에서 연기가 보고되어 위스콘신 메디슨 공항에 비상 착륙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종사와 승무원을 포함한 190명은 안전하게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브롱스에서 6명이 자전거를 훔치기 위해 자전거 주인인 남성을 막대기와 병 등으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공개하며 용의자들을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인구 70만의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사는 고양이가 20만 마리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개체수 가운데 절반 정도는 실내에서만 지내는 집고양이로 조사됐으며 나머지 절반은 주인도 있지만 외출이 제한적으로 허용된 고양이를 비롯해 길고양이와 야생고양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9살 소년의 유골과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3명의 아이들이 발견됐습니다. 9살 소년은 사망한 지 1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며 경찰은 현재 아이들의 어머니와 남자친구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스베가스의 벨라지오 호텔에 있는 고급 식당을 장식했던 피카소 작품 11점이 지난 주말 경매에 붙여졌던 가운데 무려 1억 1천만 달러에 낙점됐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데뷔 후 신인 시절에 신었던 1984년 나이키 에어십 운동화가 약 150만 달러에 팔려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 40불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전화 213-700-3366번, 중부지역 918-500-0395번, 동부지역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2021-22 국제빙상연맹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 스케이트 아메리카 여자 프리 프로그램에 출전해 전날 쇼트 프로그램 5위를 기록했던 유영은 이날 관중의 기립박수를 받는 연기를 펼치며 총점 216.97로 3위에 올라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콜로라도주의 오로라시가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에서 한민족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기념하는 한복의 날을 제정한 도시는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와 크로스터시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한편 주정부 차원에서는 최근 뉴저지 주의회가 50개 주 중에서 최초로 한복의 날을 기념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1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